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입동도 지나고요. 이제 김장철에 또 이번 주는 수능이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한 해가 다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인데요. 한 해는 다 저물어 가는데, 우리들의 투자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마무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말 분위기, 그리고 연초에는 어떤 포지션으로 2019년 새해를 맞아야 될지 슬슬 이제 저희들도 내년 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투자 전략가를 소개해드리죠. 제 왼쪽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른쪽에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센터장 모시죠.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연말이라서 내년 리포트는 대부분 두분다 마무리가 되셨죠? 예,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내년 리포트 가지고 이제 기관들도 도우시고 뭐 그래야 될 때신데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연말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미국 그저 중간선거 결과도 나왔고 또 FOMC 물론 동결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경제사령탑의 두 축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도 있었고요. 또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가 또 금융회사들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는데 국내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내년도 2.3% 성장한다라는 뉴스가 또떠 있군요. 굉장히 그 낮은 건데도 워낙 이렇게 낮은 성장률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무덤덤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박사님. 일단은 그 지난주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중간선거 기준금리 동결을 보면서 자산시장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예, 뭐, 대체로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고요. 예, 중간선거 결과도 그렇고, 뭐, FOMC 결과도 12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예,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사회자께서 뭐, 저거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 예, 교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뭐 아직은 청사진이 나오거나 새로운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좀 숨죽이고 시장이 좀 기대 반 그리고 상당히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로 최근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중간선거는 사실은 뭐 중간선거 그 끝나고 나서는 뉴욕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또그 이후에는 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사실 시장에 그래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를 확 반전시킨다든지 아니면 더 추락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김선나 자님은 이 중간선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시각이 안정보다는 변화를 조금 요구했다라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왔었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장 이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독불장군식의 어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밀어붙이기식에 대한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장치가 마련되어졌다라는 점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동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특히 닷컴 기업들이라든지 또 여러 의료 정책과 연계되는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대부분 또이 기업들은 과거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로비가 되어 주었던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하나의 또 방어막이 하원에 마련되었다라는 점 등은 어떤 시장에 대한 견제 장치와 방어막이 동시에 치러지지 않았나. 물론 이 이후에 어떤 시장 상황과 자산 시장 내에서의 시장 심리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시 지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의해서 판가름이 나겠지만 우선 시장은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정도로 중간 선거 결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김세나 님도 뭐 다른 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는 거고 시장도 그 정도를
현재 주가든 금리든 반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뭐 12월에 금리 인상의 생각을 바꿀 정도로 예. 뭔가 긴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정해준 수순대로 가게 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라 판단이 들고 문제는 그 결정에 따라서 파장되는 주변 상황 등에 대한 변화, 글로벌 금융 시장이나 경기 여건 뭐 이런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네. 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미 시장 금리 어느 정도는 다 반영돼 있다라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평상시에도 두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실은 주식 시장의 가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이 변동성을 확대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경기고 그 경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 내의 요인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실적이다. 이렇게들 대부분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경기와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측면을 좀 더 많이 다뤄보도록 하는데요. 대체로 뭐 우리 경제에 대한 그 하향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일단 내년은 올해보다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다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꺾였죠. 예, 꺾였는데 이제 완만한 하강이냐, 예. 아니면 뭐 예상보다 조금 거칠고 깊은 이제 침체의 시작이냐. 예. 이제 이 부분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10월달 지난 IMF 세계경제 전망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내년에 2.6%까지 예. 네, 조금 낮췄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지표들을 보니까 전망치들을 보니까 예. 뭐 한 0.2% 포인트에서 뭐 0.3% 포인트. 뭐 어찌 보면 뭐 조금 마일드한 온건한 그 뭐 경기 조정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쪽의 의견을 뭐 담고 있는데요. 예. 조금 통상적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예, 국제 기관들의 전망들이 작년 가을부터 조금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경기 조정 초기에는 조금은 낙관적 오류가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후에 보면 뭐 그때 전망치도 조금 너무 낙관적이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계속 리바이스 다운, 하향 수정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기가 지금 선진국 중심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예. 미국 중심으로 좋았는데 그러면 원래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올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정도 가면 이제 좀 뒤쳐져 있던 신흥국 경기가 선진국 경기를 조금 이렇게 쫓아가면서 세계 경기가 조금 상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조금 지배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한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태에서 내년도 전망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을 신흥국이 조금 뒤쫓아가기보다는 예. 앞서 잘 나가던 선진국이 이제 꺾이면서 신흥국까지도 이제 같이 조금 더 하향 평준화되는 예. 동반 하향되는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톤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경기 흐름이라면 내년도 위험자산 시장 특히 뭐 주식시장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띠 뉴스로 이제 나옵니다만은 무디스도 2.5% 내년도 2.3%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김한진 박사께서도 이제 그런 이제 전망들에 동일하시는 것 같으시고요. 김 센터님 어떻게? 뭐 사실 크게 의견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전문기관들과 국책기관들이 이
그 전망치 자체를 조정하기 예.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준비를 시작했다라는 의미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내부적으로 우리 경제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 예. 뭐 기업의 부채가 될지 가계 부채가 될지 아니면 고용 문제가 될지 아니면 기업의 생산성의 문제가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그 경제 활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다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예. 이 이후에 발생되는 충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떤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과 어떤 경계감 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가운데 조그만 악재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좀 크게 부풀리는 성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서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등장에 대해서 조금 이용하는 예. 어떤 좀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해서 예.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야, 주식은 경기가 하강할 때는 무조건 빠져. 혹은 경기가 상승할 때는 무조건 올라가. 꼭 그렇지도 않던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는 조금씩 빠지는데 주식은 올라가가지고 이게 버블이다. 이런 논란을 항상 보고 끝나더라. 자산시장의 상승세라는 게. 그런 말씀들을 맞습니다.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경기가 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뭐 경기 쫓아서 뭐 굉장히 그 정확하게 경기가 하강할 때는 주가가 빠지고 예. 그러니까 돌았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반영되기도 하고 미리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돼서 주가가 싸지면 예.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예측만으로도 주가는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예,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가격의 흐름 예. 이런 걸 또 좀 중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내년도 경기가 주식시장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게 예. 조금 순환적이라 하면 이제 더 이상 좀 확장되기가 어려운 미국 경기가 조금 막다른 이제 골목에 이제 벽에 이제 부딪혔다라는 예. 관점에서 조금 이제 잘 나가던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못 올라갔던 신흥국 예. 경기가 예. 신흥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앞서 나갔던 미국 경기 하강에 이제 동반해서 빠진다면 조금 보시는 그 세계 경제 현재 이제 컨센서스죠. 네, 이런 이제 컨센서스가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내년 혹은 후년까지 경기가 쭉 둔화되어 간다라는 게 이제 지금 뭐 이런 예측 기관들의 이제 예. 전망인데 예. 이런 것들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 그 예. 위험이 이제 잠재해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그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계 교육이 있는데, 세계 교육이 작년에 이제 전년 네, 증가율 대비 5.2%에서 내년에는 이제 4.0%까지 이제 저게 증가율이죠.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네, 증가율이죠. 전에 비해서 이제 얼마나 늘었느냐. 그러니까 교육은 줄진 않고 늘게 돼 있는데. 그 네. 늘던 게 한 5%대에서 4%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3%대라든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뭐 아무래도 이제 수출 쪽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영향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다 이제 반도체 경기 논란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도체 경기 논란과 전통적인 수출 산업들의 중국 경기의 이제 양적인 성장 둔화에 따른 예. 거기에 이제 동반한 이제 하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쪽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지표가 유일하게 예. 경제 항목 중에서 그 버팀목이 되줬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갈 곳을 잃을 수가 있다. 특히 좀 염려되는 것은 사실은 중국 경제입니다. 예. 중국 경제가 만약에 이제 경착륙, 하드랜딩을 한다면, 가령 이제 뭐 지금의 컨센서스는 6% 초반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부채 조정도 좀 어렵고, 무역 분쟁도 더 불거지면서, 예. 뭔가 더 중국 경기가 꼬일 경우에, 예. 특히 부채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국의 이제 부동산과 또 WMP, 신탁 자산의 부실화 문제, 또 이 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가 상당히 내년
상반기에 조금 만기가 집중돼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수출과 중국의 어떤 내수, 주택 경기의 어떤 동반 하강이 예. 일어날 경우에 생각보다는 그 파장이 이제 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전통 산업의 수출이 가뜩이나 이제 조금 밋밋하고 그렇게 활력이 없는데 추가로 내년에 이제 둔화될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가능성입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한 그 가능성, 걱정, 염려들이 이제 조금 투명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기까지는 모든 투자자들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 또 동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타님 조금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다만 그러니까 앞서 박사님께서 보여드렸던 예. 이 타이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이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한 해석을 갖고 있지 않,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같은 어떤 양측 간의 무역 충돌 과정이 어떤 전 세계 교육 시장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파급되어서 어떤 그 다른 변화가 시장에선 발생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항상 인간은 그렇듯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년 동안 누려왔었던 어떤 경기 활황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꺾인 것만은 맞지만 그런 꺾인 다소 좀 바뀐 시장관에 충분히 또 적응을 하고 이런 환경에 뭔가 또 성장을 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발굴 작업들을 시작할 가능성 자체가 있거든요. 예. 문제는 그에 따른 주체가 기업이 될 것인가 정부가 될 것인가 이에 따라서 결정이 나겠죠. 만약에 가계가 중심으로 그런 성장을 찾아나가려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오작동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어떤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변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활동의 변화를 조금씩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뭐 지난 중간선거의 결과라든지 또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경제 수장에 대한 교체 대한 부분 등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수정 전망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중앙은행도 그렇고 뭐 이런 데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수정 전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야, 한 번이라도 뭐 수정 전망을 올려서 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라는 건 이 경기가 굉장히 확장 국면에 있을 네, 때 그렇죠. 이제 수정 전망이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약간 하락 국면에서는 수용 전망이라는 게 계속해서 낮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도 아까 김 박사님께서 얘기한 경기 하락 초입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아 이거 좀 마일드하게 뭐 좀 보는 어떤 긍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미련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이제 경제 주체별로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도 그러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그러고 또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하고 또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각보다 훅 빠져버리면 이제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충격이 돼서 네. 그게 일종의 어떤 경기에도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산시장도 그 이런 표현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버블 붕괴라든지 위기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지금이 걱정하듯이 그런 어떤 경기에 대한 미련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버틸려고 하는 그런 입장과에 반해서 실물은 더 빨리 냉각되고 있는 그 모멘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머리 아픈 주제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예, 그 항상 경기 예측의 오류가 뭐 여러 군데서 발생합니다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지난 10년간 통화 팽창이 조금 예. 심했고 자산 시장의 그 팽창도 만만치 않게 컸기 때문에 예. 각국 주택 시장이라든지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이 호황을 보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주춤한 상태가 현재 이제 모습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뭐 경기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워낙 이제 통화 팽창과 자산 시장 팽창의 영향 때문에
어떤 그 자산 시장이 조금만 이제 균열을 보여도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뭐 과도한 우려라든지 그렇죠. 심리적인 어떤 센티먼트의 붕괴라든지 어떤 이벤트에 의한 주식의 폭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좀 과민하게 어떤 가격을 하락시켰을 때 주가를 하락시켰을 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자산 시장이 이제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 예. 서로 주거니 받거니 예,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가 꺾이면 투자 심리가 꺾이고 소비 심리가 꺾이면 또 그걸 보고 이제 주가가 꺾이고 기업 예측이 기업 수익 예측치가 좀 하향 수정되고 그걸 보고 또 주가가 빠지고 그것 때문에 또 경기가 빠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통화의 어떤 너무 폭발적인 증가 때문에 생긴 자산 시장의 호황이 가져오는 또 다른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그렇게 전개가 될지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경기 둔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국 경기만 봐도 과잉 부채나 과잉 재고나 주식 시장의 어떠한 큰 버블이나 예. 이런 기미는 사실은 크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만 놓고 보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예. 저는 팩트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자산 시장의 교란이 경기를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게 이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까 또 경기에 대한 어떤 예측에 있어서도 오류가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이 자산 시장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군요. 크다라는 거를 조금 주목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경기 이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도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사실 경기는 뭐 그만그만하게 좋은 것 같은데 자산 시장이 버블이 되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집값도 오르고 주식값도 오르면 그게 소비가 늘고 막 이래 가지고 오히려 경기가 따라 올라오는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경우든. 근데 빠질 때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빠질 때 훨씬 더 큰 걸로 네, 그러면 네, 개량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경기 측면에서는 뭐 내년에 별로 크게 기대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조금 걱정해야 된다는 데는 동일 컨센서스가 있는데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아니 벌써 그걸 반영하고 있다. 우리 주식 적어도 우리 주식은 그런 경기 하강에 대해서 내년에 2.3% 2.4% 성장한다 하더라도 또 그래서 우리 기업들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자료를 쓰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고민이 우리가 흔히 이제 시장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빠지게 되면 약세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베어마켓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시장 환경에서 하락장과 약세장에 대한 구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힘이 많이 소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무질서한 경기 침체를 수반한 수년 동안 진행되는 하락장과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현 장세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환경이 분명히 매력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돋보이기 어려운 현재 국면에 취해져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들은 이미 선진국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매력적 있는 자산이 여기에 있다 한다더라도 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특히 이번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외국인 매도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하락의 이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뭐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 채권에서 얼마, 주식에서 얼마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있어왔다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언론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국인의 지분율의 변화를 놓고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높았었던 것이 2월 초였거든요. 당시에 외국인 지분율이 36%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초 대비 누계 기준으로 7조 원 이상 팔았으니까 엄청 판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자꾸 얘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외국인의 지분율은 35.3%. 예. 결국 0.7%포인트 정도의 감소가 있어 왔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벌써 10% 이상 감소를 했는데 외국인의 지분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결국은 현재 어떤 그 버블 붕괴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기에는 조금은 분명히 이르고
이미 지금은 시장은 적정 가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에 집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정도로만 현재 시장 국면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요. 2600포인트를 찍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1월 말 2월 초. 그렇죠. 그러면 2600포인트를 버블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버블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디스카운트는 분명히 사라졌다라는 예. 표현이 오히려 적정한 것 같고요. 페어밸류, 왜냐하면 코스피가 2600선을 터치했을 때 당시가 예. 우리나라 명목 GDP와 거래소 간 시가총액이 수렴했었던 시기입니다. 예. 과거 이렇게 수렴했었던 시기가 앞서 두 차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2007년, 두 번째는 2011년도였었거든요. 2007년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당시에 기업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60조밖에 되지가 않았지만 코스피가 2000을 넘었었었고 예. 2011년도 같은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에 강한 리바운드가 어떤 경제 정상화 그 이후에 위기 어떤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과정에서 사상 최고치를 2180선까지 걸어왔다가 2011년도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내리막을 걸어왔었던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은 2007년과 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2011년도와 조금 유사하지 않은가. 2011년도는 실적은 뒷받침되었는데 미국 부채 문제, 유럽 재정위기 문제 이것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 증시가 발목이 잡혔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아, 외생변수에 의한 그렇습니다. 바꿨다. 현재는 지금은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변동성이 언제 축소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2011년도에 그 같은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이후에 발생되었었던 급락 이후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박스피에 들어갔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내년 장세에 대한 고민 역시 예. 이제 다소 좀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전반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 센터장님께 네. 2011년하고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네. 질문을 드리면 당시에든 물론 당시도 성장률 전망이라는 게 뭐 좋아지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2.3% 성장률 전망치라는 건 우리가 크라이시스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전망치로서 나와본 적이 없는 전망치거든요. 그렇죠. 2.3이라는 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망을 2.3으로 한 거는 그러면 결과치로서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은 있죠. IMF 때라든지. 그런데 전망을 2.3으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기조적인 저성장을 지금의 주가가 반영한 측면이 있다라면 대충 2600을 2600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버블로 개념 정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도 우리의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과잉이었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지요. 꼭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라든지 이것이 다시 또 축축되고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에 대한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당장 의식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예. 기업들이 충분히 그에 따른 수익성 통제 능력이 지금은 갖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관점이 다르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2.3%에 대한 걱정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모른다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기야,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을 2.3%로 확정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됐는데 그건 아니고요. 2.3%가 아니라 사실은 뭐 3%도 나올 수 있고 혹은 그 이하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는 있는 얘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김한진 박사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전화를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두 분과의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새로 경제사령탑에 임명이 된 홍남기 후보죠.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일성으로 내 얘기가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에 생각하는 것보다 정부 예측치보다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그렇게 얘기 안 할 도리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연구소라든지 민간 금융회사에서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대체로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지금 갖고 있고 또 본인도 봤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두 분과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와 자산시장의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를 좀 더 많이 봐야 된다는 김한진 박사님의 입장과 또 경기도 중요하지만 기업 가치 또 기업 가치 총합이라고 하는 이 지수의 밸류에이션
고평가냐 저평가냐 적절한 평가냐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하다라는 그런 김영렬 센터장과의 대화가 사실은 주거니 받거니 되고 있는데 김한진 박사님께서는 그렇다면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뭐 조금 경기의 불확실성이 예. 있을 거다 혹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지금 이미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뭐 센터장님 의견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 경제가 조금 더 급냉을 한다든지 또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고전을 한다든지 예. 혹은 자산 시장의 어떠한 그런 변동성이 또 실물 경기에 대한 뭐 부정적 영향을 준다든지 예. 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을 예. 괴롭힌다고 그럴까요? 시장의 본격적인 반등을 지연시키고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저는 의견이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중국 경기가 매우 어렵다면 예. 한 번 더 저점 테스트가 불가피하다. 그것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시장의 뭐 심리적인 부분, 예, 그다음에 뭐 공포심리의 어떠한 총합에서 만들어지는 가격의 지나친 하락 반응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시장은 단기 충격은 있겠으나 상당한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사실은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앞으로의 경기의 둔화를 다 가정하더라도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의 지금 PBR 수준을 보여주고 예. 있고 다 좋은데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외국인들 수급의 주체 뭐 미우나 고우나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점검을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 안 들어다 보면 결국 시장은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2011년에서 2016년과 같은 조금 박스권 어떤 좁은 변동성의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2600포인트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김센터장님 네. 2600포인트 사실 10월 하순 말에 20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아마 깨졌고 지금 2000포인트 중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니까 2600포인트를 구가하던 1월 달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모니터를 딱 키면은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게 제약바이오주였죠. 그렇죠. 셀트리온 3인방을 비롯한 이 코스닥 시가총이 1위부터 뭐 한 12 사이에 있는 그 주식들이 계속 5% 이상 올라가는 걸 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인덱스 저 ETF 같은 것도 뭐 정말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후로 코스닥이 그 코스피부터 많이 빠졌잖아요. 네. 빠지는 국면에서도 사실 시장의 중심축은 아직도 거기 있다. 이런 측면도 사실 굉장히 의외라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정말 버블이 맞는지라는 의문도 들고 또 하나는 그래서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포감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주식이고 현재 MSCI 기준한 의료 섹터에 대한 PR이 53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밸류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 산업군이 시가총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예. 대신 이 관련된 그 바이오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주가 하락이 빌미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식 시장을 끌어내리게 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투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시총이 큰 기업들의 이익 기여도는 거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그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은 예.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는 현재 바이오 관련 주식들을 사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으로 잘 보지가 않거든요. 예. 그냥
원화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개별 주식 정도로 보고 있지 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임상의 가치, 신약의 가치를 그렇게 쉽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식들에 대한 가치가 왜곡돼서 내려갈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빨리 교체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살 수 있는 것들은 시총 상위의 거래가 활발한 우량 대형주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왜곡 현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빨리 제거될수록 시장은 더 건전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코스피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다 금융위기 전후로 직후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코스닥이 금융위기 직후에 PER 8배, PBR이 0.9배였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지금 코스닥의 PER은 14배. 예. 그리고 PBR은 두 배나 되거든요. 이런 왜곡 현상을 만든 것이 결국은 바이오 관련주 때문이었다는 네. 거죠. 결국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 보다 필요한 것은 어떤 시장을 건전화시키고 제대로 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와 어떤 제도적인 보완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김 박사님께서 걱정하는 예상이라기보다는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하드랜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표출되고 세계 경기가 둔화되는 것보다 자산시장의 하락폭이 더 가파르게 일어나는 국면이 만약에 지금 예측하는 대로 내년 1사분기나 2사분기에 온다면 사실은 가장 힘들어할 힘들어하는 데가 바로 그쪽일 것이다. 코스닥 쪽에 성장주 쪽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환율, 금리와 연동된다라면 결국은 코스닥도 연계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 기업의 소멸 여부 등에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외적 변수에 의해서 바이오주들이 내려간다라면 다시 또 그에 또 상응하는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도덕적 문제, 재무적 문제 이것에 대한 등장 여부가 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그 PBR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라든지 내재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홀드 아니라면 현금 뭐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신흥국 증시, 한국 증시뿐만 예. 아니라 신흥국 증시가 지난 10년간 뭐 계속 그 선진국 증시 대비 언더퍼폼 하향을 유지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신흥국 지수가 선진국 지수의 한 40% 정도 더 싸졌을 겁니다. 예. 즉 상대 강도가 한 100에서 60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그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더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재라는 게 이제 대체로 또 이제 중국 경기와 관련이 있고 예. 또 국영재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 퍼라든지 이런 멀티플이 상당히 싸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 자동차도 뭐 포함됩니다만은 그렇죠. 뭐 자동차가 산업재는 아닙니다만은 뭐 아무튼 산업재 소재 또 중국 관련 그런 국영재 업종에서의 멀티플의 하락은 이미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00%입니다. 네, 그 정도는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반영하고 있는 것과 이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예. 거고요. 예.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즉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 문제라든지 예. 부채 조정 문제라든지 또 선진국 경기의 추가 하강이 조금 제한적이라든지 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거가 되면 예.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업종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재나 소재 이런 업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들로 구성된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이 매우 빠를 것이다. 반등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예.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투자 기회다라는 생각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트리거, 그걸 만드는 계기가 언제, 어떻게, 무엇이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전 세계 인베스터들의 조금 더 신중한 그런 투자 스탠스가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미 그런 시각으로 보면 구경제, 그러니까 올드라는 거예요. 구경제가 아니라 구경제의 어떤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드리면 좀 화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표상처럼 되어 있는 게 조선 철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조선주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닥이 이렇게 큰 낙폭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낙폭 과대여서 반등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대우조선 해양 기준으로 전 고점 그러니까 10월 달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 전 부근까지 지금 거의 반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고 종목에 따라서는 거의 그 부근에 와 있는 종목들도 나온단 말이죠. 저런 것들이 물론 이제 저 한 섹터만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데 이미 구경제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투자 매수 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노출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조선업종과 산업재 세터의 주요 특징은 실적은 예. 주가가 다 오른 다음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항상. 예. 특히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최악이죠. 그렇습니다. 예. 대신 어떤 변화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뉴스들이 계속 전해지죠. 뭐 중국은 생각보다 선박수주가 계속적으로 빵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올 들어서 세계 지금 선박수주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든지 또 2019년도 하반기를 가게 되면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 소티지가 나게 되니까 이제는 그 도크가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는 것처럼 이미 시장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수년 동안 누려왔었던 화랑이 이제 꺾여가고 있다. 네. 결국 이 문제가 시장에 전부 다 노출이 되면 당연히 가계라든지 기업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움츠러드는 이 두 경제 주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는데 예.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결국은 재정 지출 확대입니다. 예.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지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는 편한 것부터 꺼내들겠죠. 그렇겠죠.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산업재 쪽일 것이다. 그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건. 물론 이 내용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나마 가능성을 조금 붙잡고 싶다라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선제적으로 주가에 현재 그 주도업종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 주가라는 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알고 계셔야 될 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한 예로 든 거고 그래서 두 분께 드린 질문은 사실 밸류에이션 경기가 주는 어떤 리스크란 측면과 그리고 그 경기를 미리 선반영한다고 하는 주가란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의 부담 없음을 과연 어느 쪽을 더 우리 투자 여러분이 사야 되는가 어느 쪽에 더 걱정을 하고 어느 쪽에 더 기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네. 그런 이제 주가 데이터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절대 조선주가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산업재라든지 구경제 어떤 그 상징처럼 우리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대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이번에는 김형렬 센터장님께 먼저 마무리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말까지 좀 좋은 그 전략 원래 전공이 전략이시니까 전략하시면서 한 줄평을 좀. 네,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 나눴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주식시장은 경제의 그림자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실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오르기도 아니면 조금 축소되기도 하는 부분을 보이지만 이런 이 경제라는 실체의 어떤 빛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짧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 또 너무 길기도 하다라는 예. 거죠. 또 밤이 되면은 마치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공포감을 느끼게도 되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림자는 항상 그 경제 뒤에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실체와 비교했을 때 너무 그림자가 짧아져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너무 불안한 심리에 이 뇌동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 박사님? 예, 좀 인내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 줄평이라기보다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반등 당하세 트리거를 저는 중국에서 좀 찾고 싶고요. 예. 중국 경기가 함축하고 있는 부분은 그 빚
부채의 어떠한 그 불확실성, 예. 그리고 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 중에 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금리입니다. 국제금리인데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정도로 마무리되거나 예.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포워드 가이던스, 그 이후에 어떤 금리 예측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적인, 비둘기적인 어떤 그 그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게 내년 중반이라는 관점에서 예.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은 환율과 국제 금리 측면에서 내년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부터 연말 연초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튼 좀 시원스러운 반등의 계기를 찾기는 어렵다. 만만치 않다. 이 부분이 인내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미국 경기, 또 미국 경기가 좋아서 그나마 버텼던 세계 경기에 일종의 공백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감세로 인한 효과가 올해 말 내년 초에 소멸이 되고 또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했던 SOC 투자가 그만큼 수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 두 개의 큰 경제 정책의 이 간절기 같은 때에 미국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라면 글쎄 자산 시장에 그렇게 큰 반전의 기회가 오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는데 그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요. 오늘 장도 이 코스닥을 비롯해서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새 경제팀이 실물 경기를 살리는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 자본시장에 훈기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이 자산시장의 건전한 상승 같은 것들이 이 경기에 주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 많이 좀 참고해 주셔서 그런 류의 건전한 자산시장의 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는 대책도 좀 많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증시라인은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